제45회 성년의 날을 맞아 오늘 안동시 태사묘 숭보당에서 전통 성년의식인 관례와 계리가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았습니다. 전통 복장을 갖춘 남자의 관례에서는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술로서 예를 행하는 것과 함께 조상이 내려준 몸과 이름을 잘 지키라는 의미에서 이름 대신 부르는 자를 내려주는 명자례 의식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여자의 계례에서도 머리를 올려 쪽을 짓고 비녀를 꽂아주는 전통의식이 재현됐습니다. 제45회 경상북도 성년의 날은 내일 동양대학생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양대 현암정사에서 열립니다.